9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게 나 와 오 와 너무 좋다. 여기 좋죠. 또 지금 많이 반영된 현관입니다. 오, 해바라기, 살아있는 식물, 소금단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앉아주시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IT 업계에 일하고 있고 이제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천안에서 서울로요? 네네. 어디 쪽에 있습니까? 그게 천안 사는 이유인데요. 서울 어디에 회사가 있어도 천안에서 다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차 타고 가면 광명,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다 떨어지잖아요. 제가 IT 업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직이 잦아서 회사에 따라서 이제 이사를 하느니 차라리 천안에서 기차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불당동이거든요. 불당? 네. 네. 서울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쪽이면은 편도로 얼마나 걸려요? 편도로 30분에 40분.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광화문이나 종로에 회사가 있으면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저 이제 2년 됐어요. 2년 정도? 네. 천안은 제일 많이 듣는 드림 말고 호두과자 맛있습니다. 아, 네. 네. 그거 말고 특징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람이 별로 없고 도로가 일단 커요.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 동네에 전봇대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 천안 다른 곳에 가면 전봇대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희 동네에는 이제 전봇대 없고 그리고 근처에 차를 타고 어디든 나가면 차 막히지 않고 10분,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점? 신도시의 맞아요. 장점 맞아요, 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쉽다 이런 건 있어요? 이 동네? 아쉬운 거는 일단 여기 대중교통은 별로예요. 1호선이 또 다녀요. 아... 근데 서울로 가기는 또 별로고 동네를 다닐 때도 사실 버스가 서울만큼 되어 있지 않다. 차가 있으면 좋다의 느낌이랄까? 맞아요. 근데 아... 저는 오히려 여기 이사 오고 차를 판 게 출퇴근할 때 그냥 전기 스쿠터로 다니고 싶어서 동네는 스쿠터로 다니고 거의 집, 회사, 집, 회사 이렇잖아요. 그래서 차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만약에 차가 필요하면 그냥 공유 플랫폼 이용해서 아 그런 네. 식으로 여기는 거기에 있는 곳 중에서도 아파트죠? 빌라라고 부르는 이제 그 정도 층인데 아파트 되어 있는 게 이 집에 들어오실 때 매매, 전세, 월세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매매로 들어왔어요. 매매로? 네. 사실은 처음에는 전세로 다 봤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봤는데 여기가 다른 곳 전세보다 매매가 훨씬 쌌어요. 저희 층만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층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 복층입니다. 그래서 테라스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평수도 좀 작고 사실 복층 빼고 다락 빼고는 20평 정도 돼요. 20평 정도? 네. 펜트하우스? 네 맞습니다. 저희 고양이들이 살기가 너무 좋겠다 싶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게다가 전세 금액보다 더 싸니까 그냥 매매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들어오셨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였어요 금액이? 평당 한 800, 900 정도? 800, 900이면은 2억 2장 초반대로 정도? 예, 매매로 들어왔고 지금은 아마 이제 2억 후반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이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자마자 네. 중문을 지나면 은 이렇게 네. 주방과 거실이 네. 있고 방, 화장실 그리고 옆에 방이 있는데 이게 그 복층 네 맞아요.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현관인데요. 풍수 지금 많이 반영된 현관입니다. 오, 해바라기, 살아있는 식물, 소금단지. 소금이 들어있는 겁니까? 네네. 천을염. 중문이 있으면 좋습니까? 좋죠. 훨씬 좋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니까 사람 들고 나는 소리 다 들리고 또 고양이들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고양이들이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이제 네 그런 것도 있고 주방인데 보통은 여기에 테이블을 되게 많이 놓거든요. 식탁 겸 테이블 아무것도 없네요. 원래 여기가 식탁 자리라서 등이 있는 건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식탁을 놔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물건을 오히려 더 쌓아두게 돼서 아...
그렇죠. 그래갖고 오히려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맞아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제가 가벽 세운 거거든요. 이거네요? 이거 네, 세워갖고 네, 네. 공간 활용을 하려고 가벽을 세웠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오. 수납이 엄청 잘 돼요. 이것 때문에 조금 집이 깨끗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집에서 보통 해결하시겠네요? 요리를 해서 드시거나? 네, 최근에 재택근무 좀 많이 했어가지고 집에서 좀 많이 먹었었어요. 요거는 김치냉장고. 아, 여기는 김치냉장고? 네, 김치를 같이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냉동실. 요거 진짜 맛있어요. 곤드레 나물밥.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그래요? 오, 감사합니다. 요런 것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냉동실이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조금 어때요? 저는 오히려 편한 게 그냥 이렇게 꺼내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처음에 샀을 때 냉동실이 네. 너무 커서 네. 이거 잘못 샀나 했는데 요즘 냉동식품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쵸. 그리고 요거 눈금게 있는 범랑 냄비거든요? 라면 끓여 먹기 진짜 좋아요. 또는 아. 1인용 찌개? 찌개 끓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 강추. 감사합니다. 여기가 원래는 가스레인지였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최근에 뭐 고양이들 가스 사고도 있고 저희 본가에서 냉장고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전기레인지 그냥 쓰고 있어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일단 요리할 때 열감이 없죠. 더워지지 않는? 네네네. 좀 더 관리하기 깔끔한 것 같아요. 평면으로 돼 있어서 뭐 묻으면 닦기도 좋고. 혹시 혼자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 20년 넘었죠. 20년이 넘은? 네. 그래서 엄청 버렸는데도 이 정도 살림인 거예요. 야... 여기는 이제 정수기. 너무 깔끔해요. 있으면 네. 너무 좋은데 어떻습니까? 얘가 필요한 게 요리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뜨거운 물 바로 넣으니까 뭐 차 마시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또 단시간에 끓일 수 있잖아요. 커피포트 플러스 생수. 네, 맞아요. 된 거네요. 네. 야채 네. 씻는 살균물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야채 씻거나 할 때 되게 좋아요. 과일이나 야채 씻는. 일반 그냥 수돗물 날에서는 좀 느낌이 다른 겁니까? 달라요. 왜냐하면 기포가 생기면서 야채나 과일에 농약 같은 이제 잔여물을 뽑아내는 느낌이 나긴 해요. 이제 거실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요. 소파에 네. 앉아서 보통은 뭔가를 보기 위함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왜일까요? 원래는 TV가 있었어요. 지금 작은 방에 있는 TV가. 제가 TV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집에 오고 씻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보다 자고 이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TV를 운동방에 옮겨서 운동하지 않는 자 TV 못 보게. 아, 자전거 같은 거. 네, 자전거도 있고 또 요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예 TV를 운동방으로 옮겨버리고 여기는 제가 고양이들이랑 좀 노는 공간 또는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최근에 바꿨어요. 이쪽으로 다시 와주시면은 귀여워. 네. 근데 캣타워가 흰색도 있네요. 어, 이거 캣타워 아니에요. 이거 이케아에서 나오는 복선반인데 전세를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벽에 못 칠하는 게 아, 그쵸, 그쵸. 매매하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로망을 이룬. 아, 그럼 이 친구가 이제 가끔 올라가갖고? 아, 엄청 자주 올라가죠. 아, 그래요? 네네. 오. 얘는 가습기예요. 여기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그냥 막아놨고 네. 엄청 짱짱하거든요. 물 넣어서 하면 여기 사방으로 나와요. 오. 그리고 용량도 엄청 커가지고 겨울에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뭘 위함입니까? 숨숨집 같은 게 많으면 좋거든요. 아, 숨어있도록? 네, 여기 들어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귀여워. 뒤에서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계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집순이라서 저희 집 특징이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방수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아이고, 샤워 커튼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걸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왜 방수 커튼으로 하셨어요? 이게 때가 덜 타고 잘 지워져요. 이게 자칫 20년 된 분의 짬이 아 네. 이게 짬바가 나오죠. 아, 짬바가 요거에서 나왔다고. 알겠습니다. 네. 안방? 네, 맞아요.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는 그냥 수납장 하나 빼신 거예요? 아니에요. 얘 아, 이케아에서 나오는 아. 반려동물 침대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나오는 인형 침대예요. 근데 애들이 이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기 복층으로 이어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이 더 큰 것 같은데 이쪽을 안방으로 설정하실 이유가 있나요? 베란다가 있고 이제 커튼을 치면 해가 덜 들어오고 조금 조용해요 아침에. 아, 이 네. 베란다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베란다 겸 네. 창고로 사용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얘
그거잖아요. 그 뭐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맞아요. 부분인데 겨울에도 이렇게 닫고 있으면 애들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아, 여기로만 왔다 네. 갔다 할 수 있도록? 네. 이건 좀 뭔가 그냥 화장실이 아니네요? 네, 자동 화장실이에요. 애들 들어갔다 나오면 자동으로 밑으로 빠지고 항상 애들이 깨끗한 물에 쓸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신기하다. 게 애들마다 그 네. 몸무게를 설정해 놓으면 애들이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건강이 괜찮은지 아닌지도 체킹해줘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는 열면 뭡니까? 세탁기 있어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건조기예요. 아, 건조기고? 건조기, 로봇 청소기, 요 두 개는 진짜 너무 만족해요. 비싸도 꼭 사시길 바래요, 진짜. 들어가 보면은 네. 그럼 이제 저쪽으로 네.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왜 이걸 여기에 이걸 두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씻고 나서 바로 네. 바디로션이나 화장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선반에 넣으면 되는데 선반에 네. 넣으면 또 열고 닫는 것조차도 동선이 하나 더 생기니까. 아, 그래서? 네, 여기는 뭐 거의 수납용으로 쓰고 그 욕실 청소할 때 이거 네. 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오, 근데 이거 홈 없는 거는 그냥 청소할 때 때도 안 끼고 너무 편해요. 저는 이거 완전 강추. 이것도 엄청 편해요. 그리고 그냥 빨래바구니거든요. 밑에 나름 방수도 돼서 씻을 때 바로 여기다 넣고 빨래하러 갈 때 들고 가기도 너무 편해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찍으세요. 저희 친오빠가 선물 준 거. 오빠 고마워.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네. 여기가 이제 아, 여기가 그 운동방이군요. 네, 맞아요. 원래 여기가 처음에는 서재였어요. 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없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책상은 위로 올려버리고 여기를 차라리 운동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창고가 있는데 해리포터 방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좋은 게 거기 전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청소기 충전도 하고 알뜰살뜰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좀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와. 맞아요. 와, 이게 올라가면은 너무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오. 책 같은 거, 만화책 네. 같은 거 여기다 올려 놓고 누워서 좀 보고 진짜 딱 나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 어, 맞아요. 큰 가구들이 없었을 때는 더 넓고 더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구역에 지금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또 죽은 공간이어가지고 아예 드레스룸으로 또는 안쪽에는 또 창고예요. 여기는 네. 이제 계절이 지나간 옷들 자주 아, 입지 않는 옷들은 여기서 보관하고 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진짜 청소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전 너무 만족해요. 네. 이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책상이랑 업무 보는 곳 프로젝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서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서 네, 보시고 네네 싸서 보고 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두 집 살림의 느낌이네요. 어, 맞아요. 여기는 사실 다른 집 같은 느낌? 제가 원래 여행을 진짜 자주 다녔는데 네. 여기 이사하고 나서부터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행을 거의 안 갔어요. 1층에 있다가 좀 답답하면 네. 다락으로 올라오고 애들이랑 놀고 하다 보면 여행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지금 앉아계신 의자도 너무 편하죠? 여기 다리 올려보세요. 서울 경기지역으로 하니까 이런 곳이 있구나. 저 너무 만족스러워요. 오, 이게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곳이네요. 저도 찍어주세요. 네. 여기로 이제 나가면은 테라스. 와, 너무 좋다. 여기 좋죠. 그 좀 좋은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막 바닷가 보이는데 그런데 가면은 사실 막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맞아요. 이야. 파라솔도 이렇게 하면 운치가 되게 있거든요. 그 죄송한데 이건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립을 못할 것 같아서 기사분이 조립 다 해주셨어요.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서 오, 저희 쪽이랑 진짜 너무 딱 맞네요. 마치 네. 이거를 위해서 제작한 맞아요. 것처럼 밤에 여기 세팅하고 여기에 이제 또 100인치짜리 프로젝터 이 화면이 있어요. 네. 거기 꼬아놓고 놀면 진짜 좋아요. 와, 너무 좋다 여기.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저는 테라스. 테라스가? 네. 가끔 그 원터치 텐트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 해놓고 만화책 읽고 이러면 진짜 여행 가지 않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 온 것 같기도 네. 하고. 애들도 엄청 좋아해요. 저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네. 귀여워. 여기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바깥에 흙이나 나무 냄새 같은 거를 얘네들이 맡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아침이 까치랑 막 싸우고 애들. 아, 그래요?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 자취할 때만 해도 집에 관심도 없고 사실 집도 되게 너저분하게 사는 편이었거든요. 점점 이런 인테리어나 제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에 오면 그냥 편하고 좋고 집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천안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든 여유로워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뭐 막히거나 사람이 많아서 안 되거나 기다려야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본다는? 네. 요 벽은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네. 얘네들이 지붕 타고 탈출해서 다른 집 가게 돼가지고 아 그러네. 얘네들은 네. 진짜 놀이터예요. 이렇게 네. 칙칙칙하는 얘로 이거 나갈 수가 있는 네. 거구나. 네. 저희 사람은 나갈 수 있어요. 지붕에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쩌네요. 네.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맞아요. 집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미국 드라마 같은 집이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처럼 그 서울 집이 너무 비싸고 조금 낡고 그래서 못 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영역을 넓혀서 네. 천안까지도 생각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나도 20대라면은 아예 그냥 이거를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공감이 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이거 이름이 뭐라고? 차밤무시? 세이로무시. 아, 세이로무시. 비슷했다. 아, 무시가 찜 이런 건가 봅니다. 그죠? 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해봐. 드세요. 어, 그래. 이게 치석을 제거한다는 게 뭔가 잘. 무슨 느낌일까? 그 애들도 양치 안 하면 이제 이빨에 막 염증 생기고. 치아에 막 이렇게 끼거든요? 응. 와, 사람도 그런 거 만들어주면 안 되나? 너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너무.